임금님이 감옥에를 한번 시찰을 갔대요. 첫 번째 죄수한테 너는 어떻게 하다 여기 왔냐 했더니 저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이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두 번째 죄수한테 너는 어쩐 일로 여기 왔느냐. 아 저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재판이 잘못돼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99명한테 물어보니까 다 죄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나는 죄 없는데 왔다고. 그래서 마지막 100번째 죄수한테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저는요 살인죄를 지었고 그리고 강도죄를 지었고 죄를 많이 짓고 왔습니다. 죄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임금이 이 사나이를 석방해라. 다른 죄수들 물들까 겁난다. 머리 나쁜 사람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100명의 죄수 중에 99명은 다 깨끗하고 하는데 한 사람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죄수 여기다 놓으면 깨끗한 놈들 물들까 봐 겁나니까 내보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돌아오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함에 대해서 가책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죄성을 발견하고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해야 되는데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서도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척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신앙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들 이걸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발전할 수도 없고 바로 세워질 수도 없는 법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지혜의 소중함 이렇게 고귀한 지혜를 어떻게 해야 얻어야 되는가 왜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에 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 설교 원고를 적어놓고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어제 내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참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다양한 계층 속에서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빼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랬더니 내 아내가 오후에 내 책상에 앉아서 이 펴놨던 설교 원고를 쭉 읽어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길래 저렇게 부담스러워하는가. 오늘 이 성적인 문제 본문은 우리에게 음녀를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혹자는 본문이 음녀를 이단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 말은 분명 도덕적으로 불륜에 빠진 여인으로 창기를 비롯하여 보디발의 처처럼 남자를 유혹하는 음탕한 여인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2장 17절의 정의를 보면 음녀는 이스와자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자기의 짝인 남편을 버린 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윤리를 벗어난 여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부부의 대의를 맺게 하신 뒤에 가정을 건설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사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이 부부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 성 그러니까 섹스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일부 일처의 신성한 결혼 윤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난 남녀의 성관계는 전부 음행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은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 직접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걸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세상 쾌락을 자극하는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대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미끈미끈하게 잘 넘어가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새롭게 된 성도들은 음녀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성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저급하고 타락한 방법으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앉은 사람은 부부와 마주 보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남편은 아내 보고 아내는 남편 보라 이 말이야. 거기는 왜 안 보는 거야? 나 부인 봐. 부인 보고 이렇게 얘기해. 여보 사랑해요. 이 나쁜 남자들 봐라. 이거 소리 안 하는 거. 수상해 인간들이. 다시 자기 아내한테 사랑해요 여보.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 사람 되는데 그 다음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도 쳐다보고 당신 최고예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잘 만들어져야 가정이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본문에서 보면 15절에 아내를 샘과 우물로 비유했어요. 내 샘에서 물이 담놈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물에서 담놈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해라. 가정의 테두리, 이 가정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남녀의 성을 즐기라는 이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막의 팔레스틴 땅에서 우물과 샘은 참으로 소중한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성적 욕구를 억지로 절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을 어떻게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예요. 그 선용의 범위가 바로 가정이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상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선교여행 가는데 자기 남편이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세상에 내 발톱에다 매니큐 칠해준대요 그러더라. 왜 쪼리 신고 뭐 스타킹 신을 것도 아니고 다 보이니까 그 발톱에 사실 여성들이 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니큐 칠하거든요. 이후 예배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김덕희 집사님은 자기 와이프 김경아 권사님을 저녁마다 발을 주물러 준다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주물러준대요. 다 올려놓고 심심풀이처럼 주물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면서 아직 우리 집사람 발을 안 주물러봤는데 목사보다 낫더라니까요. 남편들이 오늘 가서 부인들 발 좀 한번 주물러줘봐요.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겠어요? 발은 그 당시에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쪼리 신고 다녔고 먼지가 풀풀 나고 이런 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 감겨준 게 아니고
세수대에다 물 떠다가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세족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부부가 섬겨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일방통행적으로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목에 힘 다 주고 나만 섬겨라. 이래 문제고. 여자들은 또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만 사랑해라. 아니, 물론 자기만 사랑해야 되지만 이게 교차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 성의 우물은 다른 사람과 절대 나눠서도 안 되고 17절 말씀처럼 가정 밖으로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이건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크게 아멘하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이놈 아멘 안 하면 수상한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크게 아멘 안 하면 요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사랑의 샘물을 가장 밖으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실은 은밀해야 되고 배타적인 거예요. 누구도 거기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순결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내를 광야의 우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막의 샘처럼 기뻐할 때 타인의 우물을 탐내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아내가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쪽은 하지 마. 여기나 해야 되겠다. 저 인간들은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질렸어요. 아, 이 옆에 죽지도 않게 이렇게 질기 시작 오래 사는데 무슨요 막 이러면서 아멘을 절대 안 하잖아요. 이거 괜히 또 가정들 부부싸움 만들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내를 요새 보면 갈수록 얼굴이 좀 작아지더라고요. 여자는 일단 얼굴이 작아져야 되나 봐요. 좀 마르기는 했지만 옛날 신혼 때보다 지금 인물이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진짜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어디서 찾으면 내가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분하고 결혼을 했을까 할 정도로. 예. 그때도 미스 코리아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인물이 훨씬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 진짜 얼굴도 작아지고 훨씬. 어떻게 장로님은 어떻게 부인이 갈수록 예뻐요? 아멘 소리가 복창이 불량한 거 보니까 세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갈수록 좋아져. 가나 혼인잔치집이 뭐예요? 갈수록 좋아졌어요. 갈수록.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갈수록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눈에 보여지는 게 갈수록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미움 이런 게 있으면 갈수록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보기 좋아지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좋은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만의 그 샘을 기뻐하면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의 품, 그 아내의 품으로 족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주현동 장로님도 김윤아 권사님 800에 좀 한번 해줘봐요.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 집 사람도 옛날 신혼 때는 머리에 들은 게 없었는지 그래도 가벼웠는데 요새는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좀 이렇게 어디 팔려주려면 팔이 지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자기가 알아차려서 여보 힘들다고 팔 빼라고 그래서 그냥 배줬다가 그냥 금방 빼는데 야 이거 우리가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는 거야. 자꾸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아내들은 남편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피차에 음행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5절에 보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있을 때 음녀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음행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간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로운 결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성한 연합인지를 신학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과 신부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만큼 결혼이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십계명 중에도 여러분 음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운 심정으로 그 발을 삼가 음행의 길에 빠지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아무도 보는 자가 없는 줄 알고 음행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야 해요. 21절 말씀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했고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평탄케 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탄케 하다라는 이런 의미 외에 저울에 달아보다 정확히 헤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냥 미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헤아려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큰 소리 나타났는데 벽에다가 뭐 이상한 글씨를 막 부렸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시름시름 고민에 빠지고 앓게 돼요.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왕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내용을 왕이요 바로 이런 글씨가 아닙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줘. 메네메네 이제 왕의 나라는 끝이 됩니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게가 가벼워서 이제는 왕의 나라가 끝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너의 신앙 너의 삶을 보니까 달아보니까 네 근대가 모자라서 너의 때는 끝난다 네 나라는 끝난다 이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야.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이 저울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여기는 유목사도 하나님이 다는 저울추가 있어요. 이 저울추에 기울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추를 가지고 여기에 수평을 이루어서 맞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가벼워서 이렇게 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도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울추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함량 미달이면 되겠어요? 권사님은 괜히 권사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 권사면 권사로서의 지켜야 될 무게가 있는데 이게 함량 미달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집사 마찬가지고요. 오늘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헤아리고 있고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달아버리고 함량 미달이면 하나님이 끝장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행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투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명예가 실추되고 비참하게 됩니까? 지혜자는 구체적인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로 14절에서 한마디로 패가 망신한다 그랬고 존영은 잃어버리고 수완은 빼앗기며 재물은 사라지고 결국 뼈저린 한탄과 후회만 남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9절부터 14절에 쭉 말씀을 해요. 음행에 빠지면 음녀에게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이렇게 패가 망신한다 불행해진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6절에서 음행에 빠진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세상 쾌락에 비해 행음의 결과는 영육간의 비참한 결과를, 비참한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11절에서 동성애로 인해 육체적인 쇠멸을 가져오는데 각종 질병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이것보다 더 사악하고 엄청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녀와 결합을 하게 돼 있지 남자가 남자끼리 결합을 한다든지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한다든지 이건 무서운 죄악이에요. 무서운 죄악. 어떤 정부 어떤 정권도 만약 이런 걸 조장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성구는 레위기 18장 22절로 23절, 20장 13절, 열왕기상 14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로마서 1장 27절 등에서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을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불륜 정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악임을 깨닫고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않은 최선의 길은 요셉처럼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안 되겠으니까 그냥 36개 출애굽을 쳤어요.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래야 살아요. 요셉이 만약 도망치지 않고 그거 거부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요셉도 인간인지라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36개 출애굽을 쳐서 피하고 도망갔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음행의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멀리 피하십시오. 아니면 음행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준하는 삶으로 변화되십시오. 이 길만이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며 화평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마시고 용기 다해서 물리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승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음녀도 활개를 치고 있고 육적인 음녀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재주로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사온즉 성령님이여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붙들고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가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밝히고 지역을 밝힐 수 있는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새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